사실은 내가 별이에요. 근데 엄마가 목욕하자 그러면 나 어떡하지? 목욕하자 그러면 안 되는데. 별이야, 목욕해야지. 어떡하지? 바로 그때였어요. 넌 누구야? 아, 난 네 친구야. 나는 까만 마음이야. 까만 마음? 있잖아, 목욕하기 싫지? 응. 그러면 거짓말해. 거짓말? 배가 아프다고 거짓말하면 엄마가 목욕하자고 그러지 않을 거야. 그래. 엄마, 나 배가 아파요. 목욕하기 싫어요. 오늘 목욕 안 하면 안 돼요? 아니, 뭐라고? 목욕 안 한다고? 배가 아파요, 엄마. 아니, 그러면 병원에 가서 주사 맞자. 엄마, 나 주사 안 맞을 거예요. 나 병원에 안 갈 거예요. 너 거짓말 했지? 엄마가 목욕하자 그러니까 목욕하기 싫어서 배가 아프다고 거짓말 한 거지? 예. 그러면 뭐 써? 다음부터 그러지 마. 알았어요. 야, 네 말 듣다가 내가 망신당했잖아. 아이, 이제부터 이 까만 마음 말을 안 들을 거야. 저리 가. 싫어. 난 네 친구잖아. 어떡하지? 안 돼. 저 까만 마음의 말을 자꾸 듣게 되면은 너 나쁜 어린이가 되는 거야.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너 저리 가! 하고 소리쳐. 너 저리 가! 나 네 친구인데 같이 놀자. 싫어. 난 네 친구 아니야. 저리 가. 저리 가. 난 이제부터 하얀 마음하고만 놀 거야. 그지? 하얀 마음이 내 친구지? 그래. 이제부터 우리 같이 놀자. 이제부터 우리 하얀 마음하고만 친구할 거야. 우리 같이 놀자. 네, 그런데 잠시 있다가 아, 동생 영희가 또 왔어요. 영희가 오더니 뭐라 그랬을까요? 영희가 언니가 가지고 오는 제일 사랑하는 인형을 가지고 왔어요.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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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그거 내 인형이야, 내 인형. 언니, 나 이거 가지고 놀래. 언니, 언니 인형 가지고 놀면 안 돼? 안 돼, 안 돼. 그래, 이럴 때는 한 대 딱 때려줘. 동생 딱 때려주면 그 다음부터 다시는 가지고 놀지 않을 거야. 한 대 딱 때려줘 그럴까? 안 돼. 안 돼, 그러면 안 돼. 아니잖아, 동생이니까. 이 인형 가지고 놀라고 그래야 돼. 그럴까? 안 돼! 이럴 때 보리장머리를 고쳐줘야 된단 말이야. 확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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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하지? 안 돼! 동생을 사랑해야지. 동생을 사랑해. 그러다가 인형 망가지면 어떡해. 그럼 엄마가 더 좋은 인형 사줄 거야. 걱정하지 마. 영희야, 인형 가지고 놀아도 돼. 그렇지만 인형 망가지면 안 돼. 인형 잘 가지고 놀아. 언니 고마워. 언니 사랑해. 나 인형 가지고 놀 거야. 여기는 하얀 마음의 말을 들으니까 좋은 것 같아. 저쪽에 있는 까만 마음은 자꾸 날도록 화를 내라고 그러고 심술 부리라고 그러네. 안 되겠다. 까만 마음을 혼내줘야 되겠다. 너 저리 가! 아, 싫어! 안 갈 거야! 나 네 친구야! 나 네 친구 아니야! 저리 가! 에이! 아유! 에이! 아! 에이! 아! 난 하얀 마음하고 같이 놀 거야. 하얀 마음아, 우리 같이 놀자. 그래. 우리 착한 마음 가지고 사는 어린이들은 나를 좋아해. 같이 놀자. 오, 자,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자꾸만 속삭이는 두 개의 마음이 있어요. 첫째는
심술을 부리고 화를 내라 그러고 친구를 때리라 그러고 그리고 큰 소리를 치라 그러고 울고 때를 쓰라고 그러는 나쁜 마음이 있어요. 그것은 까만 마음이에요. 우리 어린이들은 까만 마음이 좋아요? 아니요. 그런데 까만 마음의 말을 자꾸 듣다 보면 심술쟁이가 되는 거예요. 오, 저녁이 되었어요. 네, 아빠가 회사에서 돌아오셨어요. 아빠가 그날따라 회사에서 오셨는데 뭘 가지고 오셨느냐 하면 햄버거와 샌드위치를 가지고 오셨어요. 아, 이 햄버거와 샌드위치를 냉장고에다가 집어넣어야지. 냉장고에다가 집어넣고 내일 아침에 햄버거와 샌드위치를 먹어야지. 아침에 샌드위치와 햄버거를 우리 별이하고 영희하고 또 별이 엄마하고 같이 나눠 먹으면 아주 좋은 아침 식사가 될 거야. 그런데 별이가 그만 그걸 발견했어요. 어디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 맛있는 냄새가 난다. 냉장고에 뭐가 있나 보자. 냉장고에 햄버거. 샌드위치. 아빠가 사왔나 본데. 이거 먹고 싶어. 아빠한테 나 이거 먹을래 하면은 먹지 마. 먹지 마. 그럴 것 같아. 어떡하지? 이럴 때 어떡하면 좋아? 괜찮아. 안 바꿨지만 몰래 먹고 안 먹었다고 그러면 돼. 그럴까? 정말 그래도 괜찮을까? 안 돼. 아빠한테 나 먹겠습니다 그러면서 허락을 받고 먹든지 아니면은 먹지 마. 아빠가 먹을 건데 네가 먼저 먹어버리면 아빠가 기분이 나쁘실 거야. 아니야. 네가 먹어도 괜찮아. 왜 안 먹겠다고 그러는 거야. 먹어. 안 돼. 아빠한테 허락받아야 돼. 혼자서 막 먹어버리면은 나쁜 어린이가 되는 거야. 괜찮다니까. 아, 빨리 먹어. 어린이 여러분,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아빠야. 그래, 나 하얀 마음을 말을 들을 거야. 너 까만 마음, 난 너 친구 아니야. 이제부터 네 말 안 들을 거야. 왜 내 친구가 아니야? 넌 내 친구잖아. 아니야, 너 저리 가. 아유, 왜 그래? 에이. 아유. 에이. 아유. 나 이제부터 하얀 마음하고 같이 놀 거야. 하얀 마음아, 같이 놀자. 와. 이렇게 별이는 아빠의 샌드위치를 먹지 않고 참았어요. 그런데 만화 영화를 한참 보다 보니까 아빠가 나오셨어요. 별이야, 뭐 하고 있니? 아빠, 나 만화 영화 보고 있어요. 아니, 뭐야 또? 안녕 자두야? 안녕 자두야. 너무 많이 보지 말고. 자, 이제 잠잘 시간이에요. 빨리 일찍 잠을 자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어린이집을 가지. 아니, 이거 하나만 더 볼게요. 아우, 그러면 안 되죠. 자, 아빠가 말 잘 듣고 가서 우리 자자. 그만 끄자. 테레비 끄자. 싫어. 난 더 볼 거야. 너 그러면 아빠가 혼난다. 이럴 때는 막 울어. 막 아빠한테 막 땡깡 부리고 울어. 그러면 아빠가 그냥 들어갈 거야. 막 땡깡 부리고 울까? 안 돼. 그러면 안 돼. 야, 별이야. 이럴 때는 아빠 말씀을 잘 들어야 돼. 아빠 널 사랑하시잖아. 그러니까 아빠 말씀 잘 듣고 텔레비 꺼. 그리고 들어가서 잠을 자. 그러면 내일 아침에 상쾌한 마음으로 일어나게 될 거야. 그럴까? 안 돼! 이럴 때는 너의 힘을 보여줘. 막 소리치고 울고 땡깡 부려. 땡깡을 부리라고. 안 돼.
그러면 아빠가 슬퍼하실 거야. 아빠가 나가서 일하셔야 되는데 네가 땡깡 부리면은 그날 기분이 하루 종일 안 나쁘단 말이야. 나쁘단 말이야. 자, 아빠 말씀 잘 듣고 그래. 어린이 여러분,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하얀 마음! 그래, 하얀 마음을 들어야 될 것 같아. 너, 까만 마음아, 너 왜 자꾸 나한테 자꾸 나쁜 말을 하는 거야? 마, 내가 뭘 나쁜 말을 했다 그래? 어, 네 말을 안 들을 거야. 넌 내 친구 아니야? 아니야, 난 네 친구야. 난 너 사랑해. 필요 없죠, 저리 가. 아유, 아유, 저리 가. 아유, 나는 하얀 마음을 말을 들을 거야. 테레비 끌게요, 아빠. 응, 그래. 나 들어가서 잠잘게요. 하얀 마음아, 고마워. 이제부터 네 말 잘 들을게. 그래. 자, 우리 들어가서 자도록 하자. 네. 네, 별이는 이렇게 해서 그다음부터는 검은 마음의 말을, 까만 마음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항상 하얀 마음의 말을 들었더니 엄마 아빠 사랑을 많이 받게 되고, 그리고 동생에게서 사랑을 많이 받고, 엄마의 사랑을 많이 받고, 행복한 가정이 되었어요. 자, 우리 어린이들은 우리 까만 마음이 좋아요, 하얀 마음이 좋아요? 하얀 마음! 하얀 마음! 내가 좋지 얘들아. 아니야. 어린이 여러분, 내 말을 들어야 되죠? 네! 그래야 착한 어린이가 된단 말이야. 이제부터 우리 어린이들은 하얀 마음의 친구가 될 거야. 아니야! 우리 어린이들은 날 더 좋아해. 내 친구가 될 거야. 여러분, 내 친구가 될 거죠? 아니야! 아니야. 어, 그러면 우리 누구 친구가 될 건지 한번 물어보자. 그래! 내 친구가 될 사람 손들어봐요. 아무도 안 되네. 그러면 내 친구가 될 사람 손들어봐요. 어? 아이고, 아이, 내 친구는 하나도 없잖아. 그냥 가자. 나는 그러면 곤지암에서 떠날 거야. 나는 그러면 저 이천이로 갈 거야. 어린이 여러분들은 하얀 마음이 좋지요? 하얀 마음의 친구가 될 거죠? 그러면 모두 하나님 사랑받고 엄마 아빠 사랑받고 훌륭한 사람 될 거예요. 다 같이 박수!